입자 창은 굉장히 또 매력 있네요. 야, 연희동으로 좋아요. 갑니다. 연희동 갑니다. 됐어, 됐어. 자, 이곳은 바로 서대문구 연희동입니다. 여기가 연희동이야? 여기? 아니야, 설마. 우리가 알고 있는 연희동 느낌이 좀 아니네요. 그 연희동은 뭔가 이렇게 주택가에 예. 그 언덕배지로 상을 하는데 여기는 완전 평지예요. 그냥 여기가 살기가 진짜 좋은 게 일단 집 앞에 홍제천이 쫙 흐르고 있고 네. 홍제천에 산책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아, 여기 걷기 딱 좋죠. 그다음에 여기 안산, 아. 도시자연공원. 네. 여기도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1인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편세권, 도보 1분 거리에 아. 있습니다. 아, 편세권까지. 있어야 됩니다. 네. 조금 불편한 게 지하철역이 조금 멉니다. 아. 도보로 20분에 있어요. 아이고, 딱 좋아. 도보 20분 쓰지 말라. 노래 내고, 폴킴 노래 내고기면 돼요. 근데 이제 버스가 1분 거리? 아, 버스가 있으면 안 걸어도 아이, 그럼 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여기서 버스를 타면 신촌역까지 딱 15분 거리. 신촌역 기준으로 대중교통 30분. 여기 연희동에 맛집이 정말 많대요. 그냥 저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연희 그 맛집들 쫙 나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아, 맛집이 형성돼 있어요. 베이킹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많이 많이 얻을 수 있죠. 빵 맛은 정말 많아요. 이 길이 네. 요즘 힙해요. 아, 여기가 좀 뜨는 동네인가요? 홍영기 셰프인가? 갤러리, 네. 그다음에 음악다방 이런 네. 분위기가 지금 핫한 카페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요 길. 자, 여기에 매물이 있습니다. 저희 그럼 아파트 보러 온 거예요, 지금? 아파트 너무 좋죠. 아파트를?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우와, 오, 뭐야? 자, 뭐야? 신축, 신축. 오, 오. 아니, 연희동 쪽에 사실 신축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파트 인프라 누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지만은 아파트가 햇빛을 가리는 경우가 있다.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 맞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영진이 형 아니에요? 뭔 줄 알았어. 영진 코디님 아니에요? 박영진 코디가 이제는 곳곳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분장하면 모를 줄 알았죠? 국회가 왜 이렇게 많아? 오늘 보실 집은 네. 이제 연희동 홍역길에 위치한 2021년 신축 건물이고요. 예. 보시다시피 1층에는 브런치 카페가 우와, 있고 우와, 브런치 카페! 예. 너무 좋은데? 예. 그리고 지하에는 또 힙한 펍이 있어요. 펍까지? 아, 그래서 MZ세대 1인 가구가 굉장히 선호하는 매물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편하게 네, 네네, 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베 기본이죠. 여기다 센서든. 아, 바로 딱 켜지죠. 좋은데요? 왔을 때 딱 켜지게. 그리고 심지어 지금 되게 인더스트리얼한 요즘 MZ세대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모양인 것 역시, 같아요. 역시 우리 고막 남친, 우리 발바닥 남친 다 아네. 이 집입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아, 네,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와. 오. 어, 놀랐어요, 뭐야? 놀랐어요. 어, 뭐야? 차장님, 차장님. 놀랐어. 우와, 우와. 진짜 깔끔하다. 너무 깔끔해요. 야, 약간 베이킹 감성 확 도는데? 문 한번 열어보시면. 신발 높게 딱 추는 거 충분히, 저 위에까지 충분히 넣으시면 되고요. 자, 뻥 뚫렸습니다. 와, 뻥 뚫렸네요. 뻥, 뻥, 뻥. 아파트 들어가지 않고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 같은 그치? 느낌 줄 수 있거든요. 여기가 아파트인 것 같죠? 맞아요. 지금 느낌이 너무 아파트 팜플렛 뷰예요. 아니야. 근데 조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가 잘 돼 있어요. 풀이랑 나무며 꽃이며. 잘 돼 있잖아요. 네. 여기 조경도. 저는 집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빛. 빛. 빛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빛은 그냥 끝장나게 들어오고. 기역자 창은 굉장히 또 매력 있네요. 요 커튼. 요걸 이제 풀면 요걸 전체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야, 너무 예뻐. 베이킹 감성이야. 기본 옵션. 여기 너무 좋죠? 푸드 스튜디오 같아. 나 여기 가서 빵 먹을래. 이분이 이제 베이킹을 하시니까 네. 사진이 좀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저 커튼을 탁 치고 어른어른한 거린 그 앞에다가 테이블 앞에다 딱 빵을 두고 탁 찍으면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오지. 아. 그래서 네네. 이 집의 이름은 베이킹 사진 잘 받는 집. 줄여서 베이킹 받는 집! 킹 받으신 거 아니죠? 복팀 킹 받는 집! 아, 킹 받는 집! 아, 킹 받으면 안 좋은데. 킹 받아야지. 킹 받으면 안 좋아요. 집 자체가 열받는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킹! 킹. 킹.
짱, 킹. 킹. 통장 때문에 열 받는다는 거지. 다 따는 거야. 원하는 킹 받는 거야. 킹 받는 거야. 이겁니다. 이 집 보고 이제 복튀기 킹 받는 거지. 내가 킹 받는다고. 집에 빵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채광이나 예쁜 인테리어.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이 빵 다 살게요. 아. 네. 얼마예요? 5만 5천 원입니다. 오, 생각보다 비싸. 일단 살게요. 네. 이 집의 이름은 베이킹 받는 집. 제가 또 사진 찍는 팁을 아는데 음식은 화면이 꽉 차게 나오는 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먹음직스럽게 나오고 또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카메라가 바라보게끔. 오, 잘 찍냐! 빛이 커트를 통해서 오면 너무 예쁘거든요. 폴킴이 잘 찍은 거지.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어, 이게 더 예뻐요. 둘, 셋. 이거지. 아, 이거 나와? 저 커튼이랑 저렇게 통창이 있어야지 또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저 앞에 TV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충분한 거리가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TV 말고 이렇게 빔스크린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쏘세요. 네. 흰 벽이에요. 따로 뭘 달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요? 아, 주방 미역자! 베이킹 할 수 있는 공간 나오네요. 1인 가구. 사실 1인 가구 뭐 원룸에서 네. 기역자 주방 나오기 어려워요. 이게 또 여기가 근데 기역자다 보니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분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상부장. 이거 지금 다 열립니다. 저 위에까지. 또 사진 찍으시려면 네. 잔이나 예쁜 것들 그릇들 필요하잖아요. 많이 필요해요. 네. 여기에 충분히 다 올려놓으십시오. 그다음에 세탁기. 네. 기본 옵션.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네. 냉장고 놀자. 그래, 냉장고 자리가 없잖아, 지금. 오, 아, 네, 알았다. 제가 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냉장고에 뭐가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렇죠. 저기에 두면 딱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쇼파 없애고 네. 스튜디오처럼 만드셔도 돼요. 오,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 문 색깔 한번 보세요. 네. 원목으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약간 식빵 느낌이 좀 나죠? 네? 오, 우와. 커. 넓은데요? 와. 넓어요. 아니야? 지금 이 창 넓은 거 보세요. 문 열면 그냥 환기 네. 바로 되고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너무 좋은데요? 이분이 만약 옷이 많다면 아. 여기서부터 네. 저기까지 시스템 장 하나를 그냥 싹 다 이쪽 벽에 다 걸고 네. 하나 더 높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5룸인가요? 그렇죠.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1과 2분의 1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자, 그럼 또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여기도 식빵. 아. 느낌 나죠?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 야, 깔끔하다. 화장실 너무 좋아요. 대박이다, 여기 좋다. 화장실은 진짜 좋다. 너무 좋아. 사실 이런 데서 노래 부르면 노래 잘 나오지 않아요? 아, 노래 너무 잘 되죠. 잠깐만, 그럼 좀 잘 좀 노래 부스라고 생각하시고. 네. 샤워하면서 다들 노래 하시지 않아요? 하죠. 그럼. 안 아까나도 명곡이 돼버려요. 그럼.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거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아, 추가 보너스 추가 없어요? 없어요. 네, 죄송해요. 다음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아, 야박하네요. 예, 포린터님 감사합니다. 네. 예. 12,000원 결제하고 가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서비스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또 서비스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는 뭐예요? 와, 그래. 없는 거보다 나? 실내 네. 창고나 아니면 조립기 같은 거 보관하는 정도로 왜냐면 이 공간에 여기 환기창이 있습니다. 아, 창문이 있네요. 자, 베이킹 사진이 잘 받는 이 집.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네. 1.5룸 구조이고요. 그리고 신촌역 대중교통 15분 가깝습니다. 베이킹 받는 집의 가격은 의뢰인 한정. 아. 자, 가격. 가격 나옵니다. 제발. 이거 가격. 제발. 2억 9천만 원. 와. 킹 받는 집!